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곳은 로쿠차 바쿠텍이라는 중국 현지 전통 음식을 파는 가게인데요. 제일 맛있는 곳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바쿠테라고 해서 중국말로 로구차인데요. 그 로구차 바쿠텍이 유명한 현지 맛집입니다. 예. 화교 사람들한테 화교권한테 유명하고요. 한국 분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예. 이게 바쿠테라는 건데 돼지로 만든 음식이에요. 여기는 이슬람 국가라 돼지를 잘 안 먹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인이기 때문에 파는 음식인데요. 바쿠테 로우차는 화교권 여행객에게는 되게 유명한 음식이고요. 네, 저기에 재료를 넣어서 고추나 마늘을 다진 거에다가 간장을 뿌려서 소스로 만들고요. 이거 꽁신차이라고 해서 약간 매콤하게 만든 건데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한 6,000원 됩니다. 먹어보면요, 한약 맛이 좀 나고요. 먹으면 꼭 약 먹는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네. 코타키나발을 해서 로쿠차를 먹었는데 실망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고요. 로쿠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주인 아저씨예요. 네. 혼자서 하세요, 주방. 그리고 음식은 딱 준비한 만큼만 팔고 더 이상 안 팔아요. 그리고 단체 손님도 안 받아요. 화장실이 또 되게 이상해요. 다 들어있고요. 이런 화장실 보셨나요? 나이트 시샤오샤니 먼저 띠야. 그 차이. 店就是没有海鲜哈. 只是有卖肉骨茶. 你这样以后也很多人用的也很干净吧? 对，干净。那我每天都有，谢谢。一干净我就行。OK，谢谢。